자, 이번에 볼 종목은 이오플로우 보겠습니다. 자, 8월 27일 4시 좀 지나가고 있네요. 자, 오늘 이오플로우 좀 등락률을 좀 보면은 약 4%대 지금 마감을 했죠. 마이너스 4% 정도. 자, 마이너스 4% 정도 마감을 했고 제가 하루하루의 수급 현황을 그렇게 의미 있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급 현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보여드리는 건데 외인 쪽, 기관 쪽 최근에 물량 이동이 없었어요. 자, 이동이 없었는데 자, 오늘자는 좀 특이하게 자, 외인 쪽에서 43,000주가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자, 외인 쪽이 이렇게 매도하고 나간다는 거는 두 가지죠. 자, 주가를 찍어 누를 의향이 있거나 정말 외인들도 아, 이 이오플로우 이거 못 써먹겠다. 탈출하자라고 하는 매도 물량이 나온 건데 요두 가지 중에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찍어 누르려고 의향이 아니라 정말로 외인들도 도망간 겁니다. 아, 이거 이 종목 아니다. 하고 도망갔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제가 스토리라인 저번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차트를 크게 해서 이오플로우라는 종목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의 큰 페이크와 변동성이 있었죠. 자, 이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자, 첫 번째 구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외인 지분 변동이 약 3%에서 2개월 만에 21%로 늘어나면서 여기서 페이크를 한번 줬었죠. 자,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강한 호재거리가 있어서 주가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구나라는 우리 투자자들이 현혹시킬 만한 이 페이크를 한번 주면서 물량을, 외인들의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겼죠. 그리고 주가 왜 빠졌냐. 자, 이 인슐린 미국에서 못 판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들어 올려지면서 여기서는 어떠한 좀 트랙을 졌냐. 자, 이 CB 물량보다 주가를 더 빠뜨리고 전환 가격이 이 가격보다 위에다 설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야, CB 물량 전환 되면서 주가 끌어올릴 건데 내가 여기서 사면 안전하게 주가 끌어올라가겠지 해서 주가를 끌어올려놓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요번에 악재로 나온 게 유럽에서도 못 판다. 이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눈물 흘리듯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좀 땡겨서 보면은 제가 이거 이오플로우의 우리 주주님들 대응 전략 저번에 저한테 문자 주시는 우리 주주님들 한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좀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내가 못 받았거나 아니면은 신규로 혹시 이거 정말 들어왔으면 안 됐는데 내가 신규로 매수 들어와서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 위에 있는 번호 010-7183-8706번으로 저한테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양 굉장히 차트 모양 굉장히 안 좋아요. 이미 추세가 틀어졌죠. 위에 있는 상단 부분에서 주가가 틀어질 거는 예상되어 있던 겁니다. 자, 위에를 보시면은 점점점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보면은 내려가고 있죠. 점점점 추세가 전환이 될걸 예상이 되고 있던 모습에서 자, 유럽에서 못 판다, 인슐린 못 판다라는 이런 악재가 떨어지고 추가적으로 유상증자를 했는데 아, 이놈들이 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죠. 겨우 50억 정도만 시설 투자에 들어가고 나머지 자금은 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뿔났죠. 화나고 자, 이렇게 슬픈 눈물 흘려야 되는데 자, 눈물 흘리면서 화가 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내려앉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기존에 위에서부터 떨어질 때 여기서 왜 떨어졌습니까? 미국에서 못 판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당연히 유럽에서도 안 되겠죠. 미국이 못 판다고 하는데 유럽 시장이 못 뚫는다고 하는데 유럽 시장이 뚫리겠습니까? 여기서 애초에 이거 페이크였습니다. 이 이오플로우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주주님들 저한테 문자 주세요. 나도 적정주가 알고 싶고 매도 타이밍 알고 싶다. 010-7183-8706번으로 이오플로우라고 종목명 저한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적정주가 일단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매도 타이밍.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매도 타이밍이 매도가 아니라 탈출입니다. 탈출. 우리도 탈출해야죠. 아니 외인 투자자들도 탈출한 마당에 저희도 이거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야지. 분명히 매도 기회 한 번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게 기술적 반등은 반드시 한 번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반등 할 때 제가 매도 타이밍이 왔을 때 저한테 문자 주셨던 우리 주주님들 한 분 한 분 제가 타이밍 맞춰서 답장 드릴 테니까 제가 매도 타점 드리면은 과감하게 나오세요. 그리고 다시는 뒤돌아서 이 이오플로 보지 마세요. 탈출 기회 드리면은 욕심내지 마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손실은 어느 정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잘못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는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리스크가 있지만 손실은 어느 정도 있지만 감안하고 제가 드리는 타이밍에 맞춰서 나와야지만 그나마 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너무 슬픈 소식만 가지고 온 건 아니죠. 결국은 잘못된 투자로 인해 손실이 난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부터 중요한 건 이 손실 회복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자, 잘못된 투자를 했으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투자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선물. 자, 선물 하나 가져왔기 때문에 요걸로 이오플로우에서 잃었던 주식 손실률 어느 정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가져왔냐? 자, 영상 보시고 일단은 힘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가 선물 가져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 자, 선물 하나 가져왔는데 나도 이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위에 있는 번호로 자,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저한테 참여라고 주시면 됩니다. 이 종목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기관 쪽에서도 냄새 맡고 현재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전부 공개해 드릴 텐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이제부터 수급이 조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변압기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최근에 수급 이동이 어떻게 됐냐 보시면은 자, AI빨 반도체가 수급이 들어왔다가 어느 정도 맥시멈까지 주가가 올라오니까 조정을 나왔죠.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큰 수급이 어디로 이동했냐. 자, 이 전력과 자, 전선 관련주로 수급이 이동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바이오 섹터가 많이 올라오면서 지금은 이제부터 조금씩 매도세가 나오고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거죠. 자, 영원한 상승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면은 조정이 받게 되어 있죠.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에 머물러 있던 이 수급들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어디로? 저는 이 반도체, 전력, 전선 이 섹터 아니면은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데 2차 전지는 지금 현재 캐즘이라는 수요 둔화가 나오고 있죠. 아, 전기차가 팔려야지만 2차 전지 배터리가 팔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갈 수급이 없다고, 들어갈 곳이 없다고 2차 전지를 들어간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차 전지 결국은 팔려야지만 주가가 다시 변동이 나오는데 이 수급이 둔화됐죠.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주가라는 게 자, EPS의 이 멀티플 기대감인데 EPS가 안 나오는데 이 기대감만 끌어올려서 이 수급이 2차 전지로 들어간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다. 자, 이 반도체와 자, 지금 금리 인하라는 이 재료도 있죠. 반도체와 전력 전선. 자, 이 중에서 어디 쪽으로 들어갈 거냐?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반도체가 올라갈 만큼 올라갔어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주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PS는 고정으로 박혀 있는데 자, 이 PER 값을 더 줘서 더 주면서까지 반도체를 끌어올린다? 큰 자금들은 자, 바보가 아닙니다. 결국 이 자금들은 실적이 그대로 주가만큼에 올라가고 있는 쪽에다가 저는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변압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들 재료 한번 살펴보면은 자, 신재생에너지 풍력발전소 유럽에서부터 지금 유행입니다. 이 열풍이 미국으로 향하고 그러면서 우리 변압기를 만드는 전력과 전선 관련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수주 잔고가 쌓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해적 케이블과 이 전력 인프라죠.
유럽과 미국 둘 다 동일합니다. 얘네가 노후가 되고 있죠. 전력 인프라가. 자, 그러면서 이제 교체를 전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전력 전선 기업들이 수출 실적이 늘어나고 수주 잔고가 동일하게 쌓이고 있습니다. 자, 이 재료들이 있는 상태에서 자, 숫자로 찍히고 있냐? 그리고 이 숫자로 앞으로 더 찍힐 수 있냐? 있죠. 주요 고객사들이 자, 이 파이프라인이 매출적으로 매출로 일어날 수 있는 이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지금 견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 실적이 올라가고 있죠. 자, 3개년 동안에 매출액이 약 80% 상승이 나와준 종목이고요.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은 이 실적이 올라간 만큼 가치가 올라간 만큼 주가는 뒤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반영돼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주가가 이 가치가 올라간 만큼에 못 따라서 올라갔다. 보통 뭐 주가가 기업 가치가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남아있는 걸 업사이드라고 합니다. 이 종목 업사이드 여력 몇 프로 정도냐? 40%입니다. 40%. 기간은 저는 2개월 보고 있습니다. 2개월 동안에 약 40% 정도 더 올라가야지 정상인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그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냐?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약 70%가 기업 가치가 상승이 나와졌고 수출 실적 올라갔다는 뜻이죠. 자, 유럽 같은 경우는 20%의 수출 실적이 올라갔습니다. 자, 내수 시장에서 매출이 올라간 것보다 저는 이 알파 값이 올라간 걸 더 높게 밸류에이션 평가를 더 높게 줍니다. 왜냐? 이 국내 시장보다 이 알파 글로벌 시장이라는 데가 시장판이 훨씬 커요. 자, 이렇게 유럽, 미국과 유럽 시장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수출 실적이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자, 이거를 기업 자체 내에서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주주 물량 약 60% 갖고 있죠. 유통 물량 20%밖에 안 풀었습니다. 거기다가 자, 전문 투자자 약 12%밖에 안 풀었다는 거는 대주주도 알고 있습니다.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거를 올라갔을 때 엑시트를 하겠죠. 이 엑시트를 할 때 저희도 동일하게 매도를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이 AI의 최대 수혜주인 전력주 내가 이거 들어가서 자, 이오플로우에서 손실을 봤던 돈만큼 나도 조금 전력주에서 전력 관련 기업에서 회복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자,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010-7183-8706번으로 약 업사이드 여력 40% 정도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유기간은 2개월 이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참여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